연극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하는 탓에 그동안 시각, 청각장애인이 쉽게 즐기기가 어려웠는데요. 장애 문턱을 낮춘 무장애 연극이 포항에서 처음 막을 올렸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자폐가 있는 주인공이 탁구대회에 출전하는 내용을 담은 연극. 연기의 한창인 배우들 뒤로 수어 통역사가 눈에 띕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관객을 위해 배우의 말을 수어로 전달하는 겁니다. 포항문화재단이 장애인들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 처음 선보인 무장애 연극입니다. 청각적 장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목표를 주안점을 두고만. 제작진은 연극 기획 단계부터 장애별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해 각 장면을 설명하는 해설 수신기를 나눠줬고, 공연장 밖에는 무대 모형과 점자가 찍힌 안내 책자를 비치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서 좋지만 거리가 멀어서 한번 가기가 어려웠는데 우리가 사는 포항에서 연극을 해서 너무 기쁩니다. 장애인들이 그간 겪었을 문화 갈증을 대변하듯 객석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문화재단에서도 우리 공연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전시라든가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장애와 비장애 간 장벽을 허무는 문화예술의 힘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복입니다.